오늘 게임 힌트를 잠깐 드릴게요. 네, 오늘 게임 아무 방제 있으니까 그죠? 오늘 게임은 아오니. 네, 아오니는 아주 고전 게임이죠. 클래식한 게임입니다. 아주 클래식한 게임. 버전이 벌써 계속 그 업그레이드 되고 다시 나오고 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유명한 게임인 만큼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플레이할 버전은 6.28 버전이라고 하네요. 아오가 파란색, 아오이 할때그 파란색, 그쵸? 오니가 뭔가 그런 괴물 같은 그런 거겠죠? 약간 그 일본의 도깨비 같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아오이, 오니라서 아오니. 네, 그쵸?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약간 마녀의 집 같이 해나가는 그런 느낌의 공포 게임, 집을 탈출하는 것이 목표인 그런 공포 게임이고요. 네, 그래서 아오니를 오늘 네 해보도록 할게요. 아, 화면 전환. 네,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와, 요요요요. 네, 아, 30초 뒤에. 네, 저희 잠깐만 세팅을 끊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오니와 함께 오겠습니다.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만요. 이런 끊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자. 이거 30초도 안될것 같은데요? 그냥 저희 렉 걸렸을 때 수준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냥 유튜버 렉 잠깐 걸렸다 나온 그 느낌 아니에요? 약간. 네, 바로 나왔네요. 아오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를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나라가 너무 사실 공포 게임을 할때 상상치 못함. 공포 게임 할때 나라가 좀 겁이 없는 편이라 일단 무난하게 진행을 해서 하면 아무래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공포 게임은 어떤 놀라는 느낌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대신 플레이 해줄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나랑 좀 아바타로 옆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게스트 귤님을 모셨습니다. 귤 PD님 모셨습니다. 와! 네, 그래서 나라는 목소리가 크니까요. 마이크를 귤님 위주로 이걸 돌려드릴게요. 언니, 네, 귤귤 와, 네, 귤아, 귤님 방송이에요. 버추얼 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게임. 주인공의 이름은 히로시. 귤로 하죠. 귤. 아, 못 고치나요? 이거 지울 수가 없더라고. 아, 그래요? 추가만 가능합니다. 아! 히로시 귤이라고 할까요? 히로시 귤, 네. 히로시 귤. 네. 네, 히로시 귤. 네. 네. 네, 결정. 네. 오, 소리가 잘 나오고 있군요. 네, 게임 소리 한 번씩 체크해주세요. 만약에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들리시면은, 네, 말씀을 해주세요. 공포 게임은 좀 크게 봐야 사실은 재미있긴 합니다. 마을 밖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저택. 그곳에는 괴물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호호. 해서 어쩌고저쩌고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명이 있군요. 아는 생각했던 것보다 깨끗하네. 타쿠로. 오, 타쿠로. 굉장히 그 주인공의 관상이네요. 왠지 추워, 미카. 네네, 귤님을 지금, 네. SD 귤. SD 귤인가요? 되게 귀엽네요. 네. 네, 귤님과 함께 하는 게임입니다. 어이, 이제 돌아가자. 타켓이. 뭐야, 타켓이 겁먹은 거야? 네. 네, 그렇군요. 깜짝! 삐꾸리. 네. 어이. 왜 얘만 그림체가 좀 다른 것 같죠? 이제 돌아가자. 아니, 얘만 장르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느낌 탓인가요? 바보 같고. 히로시 귤. 괴물 따위가 있을 리가 없잖아,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아, 얘 되게. 어이, 히로시 귤. 히로시 귤. 조심해. 네. 되게 장르가 다른 느낌인데요. 네. 가세요, 쭉쭉. 네. 키친. 부엌이군요. 부엌이에요. 오호호, 히로시 귤. 접시가 깨져 있네. 아하, 접시 파편을 얻었다. 네, 순조로 움직이네. 네, 히로시 귤. 조사 안 해봐도 되나요? 조사. 뭐할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보는 건좀 그렇겠죠? 네. 히로시 귤은 아마도 예의가 바를 테니까, 네.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히로시 귤, 나오세요. 네. 히로시 귤, 역시 파편을 얻었고,
아, 잠겨 있군요. 어, 왜? 이야, 이렇게 작은 것에 놀라시다니요. 어머나, 세상에. 네. 얘들아? 얘들아? 어? 얘들은 사라졌고요. 네. 네, 오늘 아오니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귤님께서, 귤피디님께서 여기 옆에 지금 있잖아요. 옆에 여기 귤피디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열리지 않아. 갇혔죠. 당연하죠. 네. 네, 그런 게임. 너 이렇게 신날 일일까요? 네. 올라갈까요? 옆으로. 일단 1층 탐색을. 네, 마저 해볼까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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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안 열리는군요. 네, 왼쪽으로 쭉쭉 가서. 아, 안 열리는군요. 네, 1층 구조는 파악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길다랗고 여기 이렇게 부엌 있고. 네, 1층 구조 파악했고요. 아, 세이브. 아, 역시 겜신. 어, 중고인가요? 네. 아니요, 이렇게 덮어 쓰겠습니다. 어, 이, 당황스럽네요. 오늘 첫인데. 어, 되게 굉장히. 네, 위로 올라갈까요? 아, 저기 무슨, 저희 안 가봤네요? 가봤나요? 가봤어요. 아, 잠겨있군요. 다 잠겨있습니다. 나 2층으로 갈게요. 어, 저 낙서. 아, 아, 집 구조일까요? 지도. 아, 지도가 있다. 네, 있다가 보면 되겠죠. 네. 지도가 있다. 어하. 아하하. 보통 여기까지는 시나리오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본인이요. 어, 열리지 않는군요. 오호라라라. 어라, 어, 진짜 친구들이 다. 병원. 어? 어? 제가 아는 거랑 많이 다른데. 어, 그러게요. 히로시 기어 인간관계 괜찮았던 걸까요? 오! 저기! 어, 진동귤. 아, 여기 있네요. 어, 되게 타켓이. 다른 애들은? 희승재미온 약간. 네, 히로시귤. 네, 어, 귤님 덜덜덜덜. 진동모드예요. 타켓이 귤님 닮았다. 무슨 증거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어, 네, 어쨌든 타켓이 EXID설. 그러게요. 타켓이 문을 닫아버려도 되지 않을까요? 닫아줄게요. 아, 닫아주죠. 어, 근데 덜덜거릴 뿐이에요. 아니, 좀 이렇게 왜... 되게 없을까요? 네. 저기 왼쪽 아래가 뭔가 좀 색깔이 진하지 않나요? 정말요? 아닌가요? 아닌가? 저의 착각이군요. 아하, 그렇군요. 왜... 올라가야 될까요? 올라가 볼까요? 네네, 올라가 볼게요.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귤님. 네, 미세하게. 네, 움직이고 계시는군요. 힘을 내세요. 네. 아, 숨쉬는 숨쉬는 거예요? 아, 올라 안 올라가셨나요? 올라갔는데. 네. 둘 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여기 다 잠겨 있어. 허. 아, 그러면 응? 뭐야? 갈 곳이 없는데. 어, 그러게요. 왼쪽으로 가볼까요? 아, 그럴까요? 여기 아까 그 지나갔으니까 여기. 네. 열리지 않을까요? 어? 어, 안 열리네. 어, 지도를 다시 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네. 지도를 보면. 네. 제 계단이 보이면. 아, 네. 계단으로 저희가 올라왔고. 아, 귤물레이터. 네, 귤물레이터 올라왔고. 네네. 죄송합니다. 어, 잘 모르겠어요. 네. 돌아오세요, 귤. 네. 큐뮬레이터 별 의미 없네요. 작아졌네요. 네, 굉장히 작아졌네요. 네, 큐뮬레이터 크게 의미는 없었고요. 지금 왜 나온 거죠, 쟤는? 덜덜덜덜. 겁쟁이의 포부님. 아, 그렇군요. 저랑 다르게. 아, 아, 네? 저라고요? 네. 오. 저는 겁쟁이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본인이 겁쟁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네. 굉장히. 어허! 어, 되게 깜짝 놀랐네요. 네. 나라는 공포 게임에서 별로 공포를 느끼지는 않는 편인데, 어, 이 화면이 방송 내내 계속된다면 상당히 공포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요. 일단 이거 되게, 어, 이러면은 일단은 편집을 할 것이 없는 귤물레이터 한번 그냥 컷 편집하고 들어가면 그냥 끝인데. 이 접시 조각을 가지고. 그쵸, 뭔가 해야 하는데.
저 방 뒤에 네. 또 방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 가보시죠. 여기 어딘가를 찢어야 되나?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를 찢어볼까요? 거기 뭔가 찢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혀 안 되네. 오! 오! 우와! 우와! 좋습니다. 우와! 좋습니다. 도서실이라 하면은 나나님 말이 옳았네. 아하. 저 방에 파밍할 게 있었는데. 그쵸. 딱 봐도 열리는 게 저기 뿐이었으니까요. 자, 알기론 여기가 도서실이고. 아 그래요? 한번 가보세요. 오! 이야, 가볼까요? 오, 아오니! 네, 나오네요! 등장했네요,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나오네요. 일단은, 어디 갔죠? 이 책상이 크긴 하네요. 아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아원이가 쓰는 오. 책상일까요? 어 침실 열쇠. 아하. 오나봐요. 아 오네요. 네 갑시다. 갑시다. 그 그리고 그 아까 그 타케시네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 아 여기 또 뭔가 주울 게 있네요. 아 안 돼. 아 괜찮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안 돼요. 왜요? 왜 죽어요? 아 그렇구나. 어디로 갔지?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첫트 아까 세이브 하길 잘했네요. 네 그러네요. 아하하하 그렇군요. 네 되게 눈이 크네요. 오 주방으로 가보라고 지금 저희 할머니분께서 주방으로 고고 주방이요? 네네 주방이요? 여기 맞아요? 아 약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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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방이 아닌 것 같아. 아 주방 바로 도망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 장롱으로? 장롱으로 바로 바로 가볼까요? 바로. 바로, 네. 이제 네, 안 놀랄 자신 있어. 아 그래요? 이제 겨우 한 번 나타났을 뿐이에요. 아원이 여기 엄청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 오네요. 어 좀 다른 방향으로 오네요. 많이 잡았어요. 오 굉장히 거기가 아니죠. 네 일단은 안 돼! 아 이거 좀 같이 어 됐다. 어 됐다. 됐어요. 됐다 됐다. 어? 뭔 소리? 들어왔고요. 아오니가 들어왔어요. 어 나갔어요. 아닌가요? 페이크 아니겠죠? 어 아오니가 그런 것도 하나요? 아, 안 할게. 아 나오네요. 네 이걸 줍고 손수건을 얻었다. 어 네. 타케시 거겠죠? 아닌가? 히로시 건가? 누구지? 어... 덜덜덜이 누구였죠? 덜덜덜덜 타케시. 타케시 건가 봐요. 어 히로시 귤이죠. 히로시는 없어요. 아, 3층인가요? 어 여기네. 아 여기군요. 아 침실 역시나 여기도 폭풍 파밍을 침대. 아 역시. 어 근데 어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 잘못 민 걸까요? 아 나갔다가 들어. 네네. 아 그렇군요. 이쪽으로 밀어야 되는 건가 봐요. 이렇게 이쪽으로. 안 밀려요. 안 밀려요? 밀려요. 아 귤리 와. 와. 피겠네요. 이 피를 네. 손수건으로 닦아요. 공부를 좀 해오셨군요. 제 5년 전 기억이. 아! 아, 나 아닐 수도 있어. 자동으로. 5년 전 기억. 연세가 나오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아니었어. 아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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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다시 닦아보세요. 다시 닦아보세요. 다시요? 다시 닦아보세요. 제대로 닦아. 아니 뭐가 없어서 못한다는데요? 아 그래요? 네 어... 세제가 있어요. 아 세제를 묻혀서 되게 디테일하네요. 세제라고 하면 세탁세제나 주방세제가 아닐까요? 아 딱히 집에서 뭘 해먹는 편은 아닌가 보네요. 아오니는 그러게요. 어, 네. 다 딱히 시켜먹나? 아 시켜먹나 보네요. 요즘 뭐 배달이 워낙에 잘 되니까 뭐 좋죠. 딜리버리가 잘 되죠. 딱히 부엌에서 오! 화장실 열려있어. 와! 화장실! 손 씻고, 네. 없는데? 없나요? 저기 욕조에 물이 차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쵸! 역시. 드라이버로. 아. 드라이버 무기일까요? 아원이 어머 이렇게. 여기도 열려요. 오호호! 오, 저기 세제가 있어요. 아호호!
오호호 세이브! 세이브를 하라는! 오, 세이브 세이브 아! 아니 변기 뚜껑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걸 드라이브로 뺄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아니겠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아 여기 오. 위에 막 펀치 자국이 있으니까 아 그런가요? 지우면 되겠죠? 아이템을 직접 써야 되는 거 아하하하 세제를 예. 손수건에 묻힌다 예 아 어 네? 또 써줘야 되나 봐요 아 손수건 굉장히 번거로운 게임이군요 915 네 915네요 우와 왔다 와 아오니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어머 어디 가세요 오. 그 지혜로운 사모님께서 세이브를 한번 외쳐주셔가지고 아 변기 뚜껑! 마성의 변기 뚜껑 변기 뚜껑은 닫혀있으면 불안해 아... 어, 뭐야 원래 어. 이렇게 나와요? 어 그러게요? 되게 일단 평소 저희 자주 가는 안 되겠는데요? 안 되나요? 아 그럼 따돌리 와! 와! 됐어요 와! 됐어요 아 귤 무빙 네 아 귤리 무빙 당황해 네 다시 세이브하고 아 네 어 거의 세이브 중독 좋습니다. 예. 915죠. 네네네. 감사합니다. 와! 은근하네요. 내려가서? 내려가서 따돌리 아니 이건 아오니가 왜죠? 팔이 기나봐요. 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얘는 셀 수도 못할 것 같아요. 팔 길이. 네. 귤 화이팅! 네. 915. 915. 아! 감사합니다. 크레이지 네. 와! 크레이지 톤님 저한테 오늘 감사합니다. 귤 감사합니다. 우와! 세이브 세이브 이거 이게 건반 모양이었잖아요? 네 어... 구... 아닐까요? 구... 일... 5156이라는데요? 아 그래요? 도대체 왜? 뭐 지금 이유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아오니라는 게임이고요 공포 게임이에요 이게 맞아요! 왜? 아 이 방 열쇠를 얻었어 아 네 있던데 감사합니다 거. 네 감사합니다 호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큰일 날 뻔했어요 다음 주 올라갈 게 없을 뻔했어요 아이 방 어? 어! 있다! 누가 있다! 어, 세이브! 이렇게 촘촘하게 세이브를 하는군요! 평소 스타일! 히로시 귤! 무사했구나! 다른 애들은 글쎄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렇구나! 어, 나와 함께 가자! 여기 혼자 말고 있어! 귤님께 선택권 드릴게요! 자! 아리따운 영화구가 네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귤님의 선택은! 우리 가면 위험합니다. 아 그런가요? 한 명을 버려야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미리 버리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미리 그러니까, 버린 것 같은데. 여긴 안전하니까. 어, 뭐, 어째서죠? 여기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으신가요? 안전했잖아요. 아 안전했으니까 네. 안전하고 앞으로도 안전할 것이다. 그런 거. 어, 되게 귀납적이네요. 그렇죠? 네. 어허. 의자를 움직여 볼까요? 밀어보던가 할까요? 아 밀리죠? 오 어, 위에 뭐가 아, 있어요? 아 저기 저기 밟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야. 가서 라이터 오일 네. 3층으로 일단 가볼까요? 네. 네. 우와! 아 왜? 그게 말이 됩니까? 어 나올 수 있죠. 여기 아오니 직이잖아요. 게임 이름도 아오니. 아 미안. 아 잘못 돌았어. 어 여기 어 들어갑시다 어. 네 들어가 볼까요? 어, 또 옷장 볼까요? 어. 히로시 귤 무사했구나
어떻게든 히로시큐. 너도 봤어? 그 괴물을. 어 봤어 봤어 봤어. 어 갑작스럽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야. 그런 생물이 존재하다니. 출입구는 전부 막혀있어. 갇혀버린 거야 우리들. 그런 것 같네. 분담해서 탐색해보자. 나는 1층을 보고 올게. 거긴 다 봤는데. 잘 부탁해. 네 히로시큐를 혼자 남겼습니다. 조장이 된 기분. 저기 볼까요? 옷장 볼까요? 네 안에도 덜덜덜덜. 아 나 괜히 왜 들어가 있는가. 왜 지금 지금부터 들어가 있기에는. 네 좀 마음이 편해지네. 아 저기 뭐 나오세요. 네.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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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간의 문 같은 느낌이네요. 오호. 여기 옷장 열 수 있을까요? 아니군요. 옷장 좋아하시나 봐요. 아! 아까 그 시공간의 문 같은 곳에서 파밍할 것이 있다는. 네, 혼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끼리 뭘 할 수가 없어요. 네. 이쯤에서 아오니가 나와주는 게 맞다고. 이거 챙길 게 없나? 드라이버 같은 걸로 챙기는 걸까요? 문을 가져갈 수 있는 걸로. 아 문짝을. 문짝을 이렇게. 문짝을. 아 네 뗐네요. 문고리를. 아 네 뗐네요. 문짝을 떼서 갈 수는 없지만 문고리를 겟도 하였습니다. 친구한테 다시 가볼까요? 아 친구. 아 네네. 친구를 만났으니까. 아 그쵸 다크로. 아, 얜 별론가 봐. 히로시큐의 이름은 무의식 중에도 부르지 않네요. 이거 왜 자꾸. 야, 아무 의미 없어요. 저기 움직이잖아. 조금 더 관찰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이 의외로 아무것도 없는 벽 같은 곳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왜 열렸어? 가보겠습니다. 저희 세이브한 것만 잘라도 콘텐츠 하나 나올 것 같죠? 오! 와! 아, 바다미 방이군요. 저기서 네. 나왔던 걸 기억. 올라가 봅시다. 라군요네. 아 너무 빨라요. 아니 그러면 안 돼. 같이 들어가서 뭐 어쩌자는 거야. 친구를 위험에 빠뜨려. 아니 거기 있으라고 해놓고 글로 가시면 어떡해요. 나왔습니다. 아오니. 아오니가 하늘 보면 보라색이죠, 그죠? 네. 보라색이죠? 아오이로가 아니에요. 아오 색깔이 아오이가 아니죠. 그렇죠?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오. 세이브. 뭐가 있다. 라이터. 아하. 아까 그 라이터 오일이 있으니까 뭔가 얻을 수 있겠군요. 다음번에. 불에 켜일 수 있겠군요. 시야가 좁아지는 구간이 있나봐요. 그런가 보네요. 너무 싫다. 너무 싫다고요? 행복사기. 아 그렇군요. 여기서 접시조각. 아 접시조각을 잘 보시면 네. 보이십니까? 아 저기 뭔가 다른 곳이 있군요. 저게 찢는 건가요? 아 찢는 거군요.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아 손잡이도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게 열린다고. 와 세이브 하고요. 아 불이 안 붙네. 라이터 오일을 먼저 붙였어요. 아 굉장히 정경 게임이네요. 예 딱 세이브 하고. 아 세이브 치고. 세이브 지코크. 아 초 아 불에 붙이면 되겠네요. 네 와 확 밝아졌습니다. 오 저기 사진이. 뭐죠? 굉장히 귤님 같네요 되게. 네? 귤의 색깔이잖아요? 어허허. 아 귤님 사진이 치워졌네요. 네. 들어갑시다. 잡고 이제 지하실 열쇠를 얻었다. 아 아오니 여기서 올 수 없습니다. 춤을 춰주면 됩니다. 아 그 춤을 춰왔나요? 구애 춤 같은. 아오니 눈이 되게 크고 코도 크네요. 일단 손도 커요. 쿨톤 보라색이 잘 받기는 힘들어요. 그 피부가 생각보다 좋네요. 아, 그 되게 좋습니다. 참기가 없어요 일단. 네 가야 할까요? 네,
제가 먼저 선발대로 나섰고요. 네, 가겠습니다. 지하실로 갈 수 있겠군요. 네. 으아. 아 미카 방해가. 미카 방해. 어 왔다. 오. 희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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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니. 어디로 가죠? 표정이 있네요. 여기로 갈 수 있을까요? 아오니 없네요. 아오니 표정이 있네요. 아오니도 이 페이셜이 굉장히 다채롭네요. 네. 에이 나라형도 놀래고 그래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놀라지 않아요. 약간 돌아 기본적 움직이는 거 봐요. 유연하네요. 아오니 유연하네요. 목이 저렇게 돌아가는 거는 일단은 저 아오니는 굉장히 목에 결린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일단 유연한 거죠. 오, 잘 먹었다. 와, 따돌렸네요. 아오니 유연하네요. 목이 이렇게 이만큼 돌아가는 거는 적어도 눈동자도 물러가. 컴퓨터를 하는 직종에 종사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뭉치면 안 돌아가잖아요. 오, 오 저기 반짝. 팔이 닿지 않나 봐요. 아, 뭔가 높은 걸 가져와야 하는데. 네. 아, 의자를 가져가면 되겠군요. 그렇군요. 저기까지 가져가야 된다고요? 우와. 아 저기 위에도 뭐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저것부터 가져갔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늦은 걸까요? 네. 다시 돌아갈까요? 저것부터 가져갈까요? 네. 안 되겠다. 네. 굉장히 사실 이렇게 가구를 끄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아래층에 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오니가 아래층에 있으면 좀 성가시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이끌어서 가고 있습니다. 아래층에 혹시나 어떤 아오니가 살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네, 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이 아이는 네, 지하 감옥녀 있어요. 와, 이 집은 상당하군요. 우와. 우와. 그 생각이 아무 생각. 아, 귤 터지겠네. 저 너무 더워요. 더우세요? 에어컨 저희 틀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아직? 에어컨 필터 정도 해야 되죠. 저희 사무실 아직 에어컨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되게 훅훅 이렇게 저 다 하려면 되겠어요. 옷장에 왜 자꾸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편해요. 옷장 들어가는 거 싫다고 하셨잖아요. 스탠바이 때 옷장에서 괴물나 무서운 사람이 나오는 걸 어릴 때 보니까 옷장 무섭다 그러셨잖아요. 어릴 때요. 지금은 아닌 거 지금 옷장 들어가는 거 옷장만 편한데 근데 인물질적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탐색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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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 아 감옥이군요. 이거 열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열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나요? 아닙니다. 열어야 아오니를 만날 수 있겠죠? 지하 감옥 열쇠를 찾고 들어갑시다. 들어가고 문을 닫을까요? 오 좋아요. 안 닫히나 봐요. 아니 닫혀요? 아 아초가 있네요 역시나. 저기 뭔가 글자가 있는데요. 이거는 거울입니다. 아니고요. 뭐더라. 이거 약간 그 저 예전에 이거 플레이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네. 이게 창세 밖에서 봤을 때 뭔가 다른 글자가 됐었던 그 트릭이 있었던 구간인 것 같습니다. 나갑시다. 나가서 그쵸 그쵸 여기서 그쵸. 다시 봤을 때 아 그쵸 와. 5376 5376 5376 차주분 차 빼주세요. 네. 이거 네 차 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네요. 네 아니에요. 일단 조금 더 또 네. 보면 네 밀리는 게 있는 거 아닐까요? 아, 채꼬지 뒤를 한번 탐색해보라는. 오! 왜 열리는데 놀랐지? 아니 놀란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리액션이. 아, 참된 방송인이시네요. 그렇죠. 참 스트리머. 저
저 지금 놀라는 걸로 다들 착각하시는데 아 그렇군요. 연기군요. 다 연기입니다. 와 일자 드라이버. 네네네. 아 저희에게 이런 게 있었군요. 네. 아 힘을 바꾸고 저장을 하고요. 드라이버를 바꾸는 것조차 저장을 해야 되나요? 네. 어허. 써야 되나?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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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드라이버. 아하 되었군요. 5376이었습니다. 와. 5376 뭔가 나오겠죠? 어 나옵니다. 5376. 네. 5376. 네. 헬로 나라 리코창. 네. 네 리코창. 일본인이실까요? 네. 어, 저희가 왜 안 열리죠? 그러게요. 혈관 거기 안 열릴까요? 우와! 알겠습니다. 아니 옷장에 쇼던가 아, 3층으로 갈게요. 3층 가세요. 피아노방 금지. 피아노방 금지. 아 근데 저 좀 심하네요. 저 아까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아까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아까 들어가 열어보세요 지금. 안죠. 아니 지금 잠깐만 열어. 저기 안에 있다고요. 아니, 아니, 저기 안에 있다고. 아니 이게 열면 선수 페이스 모르세요 선수 페이스? 아 참나. 연기가 아닌데 이번은 진심이네요. 분명히 진심이 분이에요. 여기가 3층. 3층. 3층에서 여기서 피아노방. 피아노방. 기승전 피아노방이잖아요. 윈터헤드님 2,000원 오늘 감사합니다. 큐큐큐 교수님의 깜짝 리액션 감사합니다. 큐큐. 네. 귤님이 하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큐큐. 큐큐.